내가 직접 캐온 달래라오. 형 큰일 났어. 종인아 왜 그래? 형 박씨 할머니 노래 불이 났어. 뭐라고? 박씨 할머니 노래 불났다고. 박씨 할머니 노래 불렀어? 어? 신이 나셨네 오늘. 아니 형 노래 불났다고 노래. 아 노래 불났다고? 그래 얼른 가서 도와드리자. 아이, 그거 일부러 불낸 거야. 왜? 병충해를 예방해서 농사 잘 되라고. 와, 형 보기보다 똑똑하다. 보기보다? 이 녀석이 거기서 잡아봐. 얼른 잡아봐. 뭐야 이거? 뭐야 임마? 뭐냐고? 왜 그러세요? 자식들이. 야 임마, 너희 누가 얘 장사하래? 어? 아저씨 누구신데요? 누구신데요? 너희 나 몰라? 나 이 동네 꽉 잡고 있는 손도끼파에서 왔어. 손도끼파에서 왔다고? 어떡해. 자식들이. 손톱깎이 팔러 왔대. 뭔 소리야? 아니요, 손톱깎이 파에서 왔다잖아. 그래, 손톱깎이 팔러 왔잖아. 딱 봐도 잡상인이잖아. 아, 무슨 소리야? 죄송해요, 안 사요, 잡상인씨. 뭘 잡상인이야, 임마. 손톱깎이 파라고. 야, 손톱깎이 파에서 이 동네 지분을 샀다고. 손톱깎이 팔아서 이 동네 집을 샀대? 아니요, 지분을 샀다잖아. 그래, 집을 샀다잖아. 엄청 수완이 좋은가 봐. 이 동네 어디 집을 샀어요? 어디 집? 야, 돌았어? 미쳤지? 2층 집? 어? 돌아서 2층 집? 뭔 소리야 임마? 거기 돌아서 2층 집 있잖아. 아니요 거기 2층 집. 너 거기 아니, 2층 집에 살고 싶다 그랬잖아. 아 그렇긴 한데 빨리 물어봐. 얼른 물어봐. 아니요 2층 집 얼른. 저기 1층은 월세를 주나요? 뭔 소리야 임마. 반전세인가 봐. 죄송해요 잡상인씨. 뭘 잡상인이야 임마. 손도끼 파라고. 야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. 어? 화나면 사놨다고? 하나만 사달라고? 어? 하나만 사달래? 아니요 화나면 사놨다잖아. 그냥 손톱깎이 하나만 사달라잖아. 아유 그게 얼만데 그래 얼만데. 아 2000냥? 2000냥? 어? 2000냥이래? 아니 아 왜 이렇게 비싸? 너무 비싸요. 좀만 깎아줘요. 아니 야 너희 주위에 나한테 맞은 애 없냐? 뭐라고요? 나한테 맞은 애 없어? 자기한테 마진이 없대. 뭐? 아니 형 마진이 없냐잖아. 그래. 장사꾼이 남는 게 없다니 말도 안 돼. 아이 좀 깎아주세요. 아니 마진이 임마. 매진 임박? 아, 뭐? 아, 매진 임박이래. 아니 뭐, 저러면 꼭 사고 싶은데. 아, 나 돈이 없어. 네가 얘기해봐. 아니 형 매진 아니. 임박이라잖아. 빨리 저기 그 일단 써보고 결제는 마릴라 하는 거야. 돌아다니잖아. 마릴라 들으면 안 돼요? 아, 왜 안 돼? 왜? 이럴 때 나 듣고 싶어? 네 듣고 싶어요. 아니 임마 자 죽어볼래? 네 들어볼래요. 자 아저씨 너희한테 돈 받으러 왔어 임마. 어? 너 여기 장사하려면 나한테 돈을 내야 된다고. 야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갖고 와 빨리. 빨래를 가져오라고? 아니요 무슨 빨래를 가져오? 야 엄마 빨리! 아 참 양말 빨래. 아 이거 양말 빨래 여기 있잖아. 뭐라냐 진짜 이거. 우리 형 때리지 마세요. 우리 형 착한 사람이에요. 우리 형 절 위해 뭐든지 다 해줘요. 제가 더럽게 입고 다니면 친구들이 놀린다고 시내가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요.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했어요. 내가 언제 너한테 방세를 강요했어? 아니요 밤새 간호했잖아. 방세 내기 힘들다 그랬지 너한테 강요하진 않았어. 이 녀석이 너들 뭐하? 우리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. 저희도 없이 사는데 더 어려운 이웃도 도와줘요. 지난번에는 집에 혼자 계신 박씨 할머니한테 달래드렸어요. 내가 언제 집에 혼자 계신 박씨 할머니한테 달려들었어? 아니요 안 달려들었어. 얘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. 절대 아니에요. 아,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손톱깎이 아저씨. 뭘 손톱깎이 아저씨야 임마나. 잡상인이야. 아니다 주인 저 뭐 2층집 주인 2층집 주인 이것도 아니야. 야 이것도 있지 않고 듣고 싶어? 네 듣고 싶어요. 아니 임마 자 죽어볼래? 네 들어볼래요. 아 진짜. 야 내 장사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. 어? 야 종인아 형! 형의 가게를 지켰어! 어? 우리 형 최고다!